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이선이요, 이선. 선판에 오는 거 그리고 승마도는 여기서 바로 진행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그리고 프리플레이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하시고 나서 손 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기서 일단은 이번 작 나이트가 예 굉장히 강하죠. 예 여태까지 아지웰이야. 네, 지금 장프라님께서 자기 대진표 갖고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예, 하나는 봤다 했네요. 네. 일단은 지금 나이트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식후 자세가 굉장히 그 강력한 편이고요. 네. 이미 하세요. 이미 하세요. 아. 그럼 미쳤어 만약에 좋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발성하면 이제 쪼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일단 한 번 진짜 아직 역전자리 있어요. 뭘 해요? 뭔 해설을 해설신문이야? 캐릭터를 잘 몰라요. 나이트 외모도 제가 하는 거밖에 아니야 해설했다가 뺏어갔는데 아니 내가 캐스트 해준다고 했잖아. 캐스트? 일단 이번 작 나이트가 저 소울차지 궁극에 나가는 게 굉장히 센 편인데 일단은 그림 자세에서 나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2타 임팩트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하실 때는 적어도 그 그림에서 나오는 소울 차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임팩을 노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붙어서 좀 힘든 캐릭이다 보니까 예 저렇게 이제 근성을 자주 노리게 되는데 저 아베이뿔비가 이제 그 상대 공격을 이제 데미지가 낮은 공격을 맞으면서 예 그 발동이 되면 이제 소울 차지기 모드를 기술 한 번 쓰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상대하신 분께서는 저거를 이제 역으로 노리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고요. 아 좋은 타이밍의 C네요. 예, 상황 C가 굉장히 빠른 편이어가지고 지리기 용도로 예, 사용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예, 이렇게 다시 한 라운드 성취하셨고 그래서 이제 2대2로 마지막 라운드를 가게 됩니다. 예, 네, 게이지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상황이 좀 불리하긴 한데 일단은 대진표는 잠시만요. 아니 저 대진표 하려고 그러셔가지고 네 일단은 지금 아이템 닌자님께서 한 라운드 선취하셨고 일단 이제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네 일단은 저 나이트가 이번에 굉장히 중단행이 많아져가지고 함부로 횡을 좀 돌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일단은 저쪽 거리, 그러니까 저쪽 바깥 거리에서 저거 허치기에서 걷어내거나 자살매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캐릭터 분포도가 제가 모르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근데 일단은
아이비가 일단 한 분 계시고 지크 한 분, 맥시 하나, 그 다음에 타림이랑 타림 혹은 킬리, 그 다음에 미츠가 두세 분 정도 내시네요. 일단은 자살만 하신 분들은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일단 캐릭터 선택이 자유니까 어떤 분이 꺼내들지까지는 아직 확신은 못하겠네요. 네. 예, 아무래도 일단 아즈웰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긴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대형으로 예, 무슨 점이 올라가셨고